간호사 김재두입니다. 7강 1. 바람, 안개, 사풍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대무, 부루, 원행, 행의, 음, 소, 주, 이, 어, 무, 장. 큰 안개가 꼈을 때는 먼 거리를 가지 않는 게 좋다. 갈 때는 마땅히 술을 조금 먹어라. 이름으로써 안개 때문에 생긴 병을 예방할 수 있다. 장이라는 것은 그 천지의 습기나 독기 때문에 생긴 병을 대개 장이라고 그래요. 자, 이 안개가 낀 것이 이게 습독이 있어가지고 몸에 이 해롭다는 그런 얘기인데, 그런 우리는 그 비 오는 것만 해로운 줄 아는데, 안개도, 짙은 안개는 사실 몸에 해롭습니다. 안개, 짙은 안개 속 걷고 나서 감기 걸린 애들도 많이 있어요. 이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, 서양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꼭 독한 술을 가지고 가고, 감기나 뭐가 위급 상황 있으면 독한 술을 먹여요.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등반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우황청심환이나 뭐 비아그라를 가지고 왔는데,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독한 술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, 대개 산이나 그런 데서는 산의 어떤 그 냉기, 사풍,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게 감염이 돼서 갑자기 오한 나고 감기 증상, 독감 증상이 나는데, 그 찬 것은 더운 걸로 풀기 위해서 이 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. 이게 감기에도 술을 먹으면 좋죠. 수요 사풍초, 물욕 도, 당수 우마 급 도지 불상인. 물 속에도 사풍이 있는 곳이 있는데, 그런 곳에서는 목욕하지 말고 건너지도 말고, 마땅히 그걸 건너가게 하면서 소와 말의 뒤를 따라가라. 소와 말이 괜찮으면 급히 따라가면은 사람에게 해가 안 된다, 그런 뜻인데, 사풍은 뭐냐면은, 사실 양의사나 한의사가 사풍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 사람이 없어요. 저도 그걸 뭐 별거 아닌 특별한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, 너무나 흔한 병이에요. 뭐냐면은, 이 수맥 걷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, 바닷가나 어디 뭐 수맥 지나가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크게 해롭다,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. 또 바닷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한 열흘, 한 달 동안에 독한 독감을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것은 바닷가에 수천, 수만 년, 수억 년 된 그 바다 속에 있는 냉기 있는 그 독이 육지를 향해서 불어와서 그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런 예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. 그렇다는 증거로 전 세계 이 장수 마을을 보면은 다 깊은 산 속에 있지 바닷가에 있는 적이 없어요. 우연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. 저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으므로 그렇다, 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이 바다에서 그 수만 년, 수억 년 된 그 바다 속에 있던 냉독 바람이 온다는 것이, 그게 어디서 맞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냐면은, 제가 그 뭐 지방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기공학 수련을 운동장에서 학생들한테 뭐 이게 함께 하고 왔는데, 가을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, 갔다 오고 나서 한 3일 동안 독감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.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나와 똑같이 그런 독감이 걸렸더라고요. 그날부터. 그래서 이게 아 바로 사풍이구나, 그런 거죠.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더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하지를 않겠는데, 물속에 있는 그 물독이
바로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심하다 그거죠. 그 하와이 그 본토 옆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지금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데 그 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. 특별한 병이 없이. 5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내가 볼 때는 한의학적으로 바른 견해가 뭐냐면은 그 옆에가 무지무지하게 깊은 그 해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바닷물 속의 독 때문에 죽는다. 근데 이 이론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프계 체험은 제가 놀러 가가지고 어떤 그 단체로 뭐 그 온천탕에 놀러 가가지고는 2층에서 잠을 잤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여기가 검게 돼서 빨갛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방이 절대로 뭐 따뜻하지를 않았어요. 아래층에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내가 잔 자리가 온천탕 바로 위에 있었더라고요. 이것이 한 1년 있다가 저절로 나왔는데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온천탕 위에서 자고 그 바로 그냥 이렇게 피부가 검게 타고 반점이 생겨서 나았다는 얘기를 1년 만에 나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흔한데 서울까지도 그런 바람이 올 수 있으나 부천, 인천 시내만 해도 바닷가에서 오는 그 바람이 다니는데 나도 그것이 사풍인 줄 몰랐는데 인천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엄청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핑핑 돌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리고 좌와처 유극풍 앉거나 누워있는 거에 그 이 틈이라든가 틈사귀 순자죠. 틈사귀에서 오는 바람을 없애하라 그거예요. 이게 있으면 급히 피하라. 방불이 좋지 않느니라. 체허 연노인. 예, 방불호 체허 연노인. 체력이 약한 나이 드신 노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. 작은 바람에 작은 구멍에서 바람 부는 것이 뭐가 해로운가? 제가 이 선덕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의심을 가진 게 하나 있었는데 뭐면은 선도 조식 호흡수련을 하는데 방문을 닫아놓고 오라고 그랬어요. 한문으로. 옛날에는 공기도 맑을 텐데 왜 방문을 열어놓지 왜 방문을 닫아놨나. 나중에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. 제가 뭐 저희 조부님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밤에 자면서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안 좋을 때는 옆에 꼭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는 비정상적인 바람이죠. 그리고 이 바람이 여름에 제가 그 여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끔 하모니카를 부는데 하모니카를 부고 난 날에는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요. 이게 폐에 흐르는 기의 흐름이 달라서 그러죠. 근데 옛말에 밤에는 피리 같은 거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강과 골짜기에 있는 그 바람이 몸에 해롭다는 게 어느 날 그 여성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에서 골짜기에서 저 기도를 하는데 염불을 하는데 예불을 하는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계속 오른쪽 이 다리 쪽에 쬐가지고 그 뒤부터는 제가 그 뒤부터는 병원에 다녀도 안 낫고 그래서 여기 왔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그걸 잘 못 고쳤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사풍 바람이 엄청 그 해로운 거죠.
안고 누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앉는 거야 뭐 상식적으로 기대지 않고 척추를 바르게 하고 그게 좋다고 누구든지 얘기를 하죠. 그러나 눕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. 우리 와불 있죠, 와불. 부처님 상. 꼭 옆으로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왜 부처님은 옆으로 누워 계시는가? 불교에서 수인 인계가 있는데 무슨 부처님 인은 손가락을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? 아무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난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옆으로 누워 계시는 그 이유를 저는 그 양생서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. 양생서에서는 반드시 옆으로 누워 자라고 그랬어요.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아랫다리든 윗다리든 한 다리는 펴고 한 다리는 구부리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은 남자는 몽설, 요즘 말로는 몽정이라고 하죠. 그게 없고 뭐 여자도 좋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. 근데 와불상을 보면은 옆으로 누우시되 양 다리를 다 폈어요. 근데 도가의 양생법과 같은 점은 뭐냐면 그 밑에 손은 여기다가 이 관자놀이가 됐거든요. 그게 뭐냐면 태양열인데 이 눈초리와 귀 사이 중간에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열은 신장과 신장 사이를 주관하는 그 있으면서 그 주관하는 명문혈과 통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 이 장심을 대면은 그 명문혈을 통해서 이 정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여기가 이렇게 툭 나온 사람들, 이 관자놀이, 눈과 이 귀 사이 여기가 툭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뭐 정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제가 실험을 이렇게 해보는데 소변을 볼 때 여기다 대고 여기다 손을 대고 소변을 보면은 확실하게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기도 힘이 들어가요.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. 앉고 누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밤에 야외에서 누우면은 몸에 해롭죠. 또 밤에 바람을 쬐는다든가 낮에도 바람을 쬐은 채 누우면은 피부 혈액이 응고되고 마비가 됩니다. 경맥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해롭고 뭐 발도 짧아진다고 그래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곤하다면서 발을 높은 곳에다 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것은 신장에 해롭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누운 것 중에서 배불리 먹고 즉식 누우면 크게 해롭다.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그냥 잔소리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사람들이 듣기가 쉬워요. 옛날에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그래서 소가 하여튼 뭐 위가 네 개이기 때문에 우물음을 씹어서 소가 된다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누우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다는 의미로 제가 그 알았죠. 그러나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서 알았어요. 제가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 수십 년 된 뱃속병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안 돼서 배불리 먹고 즉시 누우면 크게 해롭다고 그래서 제 습관이 배불리 먹고 즉시 누우는 습관이 있었어요. 그래서 뱃속에 안 좋은 것이 생겼던 거죠.
그래서 뭐 그 단식이니 뭐 한토와 합 중에서 화법을 써가지고 20년 된 허리 아픈 병이 나았죠.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침도 맞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가 이 말 한 구절 듣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그대로 해봤더니 낫더라고요.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누울 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으면은 그건 안 좋고요. 옆 목까지 덮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따뜻한 물로 씻고 자면은 사지에 냉병이 없고 건강에 좋다고 써 있습니다. 여러분, 이해되셨습니까?